오늘도 날은 맑습니다만 공기가 답답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도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특히 짙은데요. 현재 시정 현황 보시면 해남은 50m, 영암은 150m, 함평은 170m가량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7도, 담양과 화순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이 19도, 광주와 담양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9도, 무안 7도, 영암은 3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현재 곡성은 3도, 구례 2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구례와 순천은 21도, 광양은 20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살짝 웃돌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쏟아지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